일본 니케이 신문이 모바일 기기 전문 조사 업체인 포말하우트 테크놀루션의 도움을 받아 삼성의 최신형 폴드볼 폰인 갤럭시 Z 폴드4를 분해한 뒤 깜짝 놀라며 부러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기종이 나올 때마다 IT 업계에서는 해당 제품을 분해하며 분석하는 일이 주요 컨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이제는 흔해진 이벤트인데요. 지난 2019년 한국에 큰 이슈가 터졌었죠. 당시 갤럭시 S10을 분해해 봤더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부분은 일본산 소재였습니다. 배터리 겉면에 부착된 기어 마크는 삼성 SDI와 LG 화학이었지만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4대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지, 분리막은 일본산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국산이지만 실상은 일본산 배터리인 셈이었죠. 배터리뿐만 아니라 듀플렉서, 표면 음향파 필터와 파워 앰프, 직류 컨버터, 통신 케이블, 전자 나침반, 이미지 센서와 스페이서 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역시 일본산이었습니다. 당시 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바일 기기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기업들은 고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질과 생산 능력을 갖춘 일본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산 소재가 없어도 보급형 제품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성능이 좋은 하이엔드 스마트폰 생산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 제품이 없으면 삼성을 포함해 국내 제조기업들이 스마트폰 자체를 생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일본은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하며 한국의 부족한 소부장을 비웃으며 한국은 역시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조롱을 보냈습니다. 일본이 이런 반응과 자신감을 보였던 것은 2019년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서 일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부장 연구 개발에 대한 게으름과 시장 경쟁력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분명한 건 자체적인 소비자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외면한 채 일본산을 사오면 해결된다는 간단한 답에만 의지한 한국의 행보에 대한 업보였습니다. 한국은 뒤늦게 소부장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삭제 같은 공급망 불확실성과 독점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소부장에 주목하며 기업과 국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가 3년이 지난 후 일본 니케이는 또 한 번 삼성 갤럭시 Z 폴드4를 분해하며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년 전과 달리 부러움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애플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갤럭시 Z 폴드4를 분해해 정밀 분석한 결과 추정 원가가 670달러로 약 88만원 수준으로 판매가 대비 원가율이 40%를 밑돈다고 합니다. 이 원가율은 아이폰 14 프로맥스 원가율 46%보다 낮은 것으로 제품 한 개를 팔 때마다 남는 수익은 갤럭시 Z 폴드4가 더 높다고 니케이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반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내기 어렵지만 폴더블폰의 경우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짚으며 무엇보다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인 접히는 액정 유기 이해를 포함해 부품 절반 이상이 한국산이라는 점에 니케이는 주목했습니다. 갤럭시에 사용된 메인 반도체는 미국 퀄컴 제품이지만 메모리와 저장 장치인 플래시 메모리 등은 삼성의 제품이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비롯해 다른 핵심 부품도 거의 한국산이었습니다. 반면 애플 아이폰의 자국산 부품 사용 비율은 삼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재 조치로 다른 국가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납품받기 어려운 중국 기업 등을 제외하면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에서 자국산 부품 비중이 갤럭시 Z 폴드4처럼 높은 고성능 기종은 드물다고 하는데요. 3년 전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대립, 한일 무역 분쟁 등 애플의 경쟁사들은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달리며 부품 공급망 분산에 사력을 다하며 공급망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중 삼성은 자국 내 부품 조달로 안정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비용 절감까지 이루어냈다고 니케이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삼성 갤럭시뿐만 아니라 중국산 폴더블 폰인 하웨이의 메이트 XS와 샤오미의 미믹스 폴드도 분해해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제품의 판매 가격은 1,500에서 2,000달러로 일반 스마트폰보다 높지만 원가율은 30에서 40%에 그쳤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두 회사 모두 접히는 액정을 삼성의 6E2L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화웨이의 경우 전체 부품의 50%가, 샤오미는 36%가 한국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 매체들은 분해 결과를 두고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삼성의 부품 공급망 역량 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전 배움으로 한국의 소부장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국과에 의해 좌지우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확실한 글로벌 탑 수준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